그냥 걔들이 배신자다. 노조에 한번 탈퇴한 사람들은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겠다. 한 번이면 될 걸 뭘 분란을 만들어요, 만들기를. 사무장님하고 지부장님이 딱 못을 박아요. 안 그럼 우리 더 못합니다. 서운하고 화나실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는 건 회사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거밖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탈퇴한 분들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견딜 순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 우리보다 먼저 쓰러진 것뿐입니다. 저는 부상당한 동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노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보다는 반달치 월급 때문에 탈퇴한 사람들에게, 탈퇴자보다는 가입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입 자격도 불확실한 계약직들에게 노조는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는 노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남으시면 더 고생할 겁니다. 고생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할 것이고, 실패하면 아마도 우리만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세요. 그러다가 우리 전부 나가버리면 과장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부대가 퇴각해도 누군가는 전선에 남아야죠. 안 그러면 전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퇴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전 여기 있을 겁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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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